조국 지키기에 선봉에 선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위헌적인 쿠데타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체제 전복 시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에게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검란 단계까지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에 비유한 유 이사장은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까지였는데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나 자녀 문제 수사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하려는 가족 인질극이며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할 확실한 패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유 이사장은 최근 보도가 2009년 논두렁식의 보도와 양상이 똑같고 정도는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돈 문제고 잘 몰라 주춤했지만 이번에도 그랬다간 후회할 것 같다며 조국 옹호 발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봐요. 예. 한 개도 없었지. 유 이사장은 최근 단독이나 속보를 붙인 기사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받은 내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